현충일의 추모 대상은 순국선열과 전몰장병인데 제정 당시에는 한국전쟁 전사자에 한정되었다가 1965년 3월 30일 대통령령 제2092호로 국군묘지가 국립묘지로 승격되면서부터 순국선열을 함께 추모하게 되었다. 이는 56군 사정변으로 집권한 군사정부가 일제의 잔영을 청산하지 못한 자유당과 민주당 정부의 무능을 공격하고 혁명의 당위성과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립묘지에 순국선열을 모시게 되었기 때문이다. 비록 1997년 4월 27일 국가기념일로 제정 공포된 순국선열의 날에 일제의 국권 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권을 회복하기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독립정신과 희생정신을 기리는 행사를 벌이고 있지만 현충일도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애국자를 추모하는 날인 만큼 순국선열과 전몰장병을 추모하는 행사를 지속적으로 거행하고 있다. 현충일에는 호국영령들을 추모하는 의미에서 각 가정이나 기관에서는 반기를 개양하고 아침 10시에는 전 국민이 사이렌 소리와 함께 1분간 묵념을 올려 순국선열과 전몰장병의 명복을 빌며 국립현충원, 국립묘지, 전쟁기념관, 독립기념관 등 위령을 모신 곳을 방문하여 헌화한다. 기념행사는 국가보훈처 주관 아래 이루어지는데 서울에서는 국립현충원에서 대통령 이하 정부 요인들과 국민들이 참석하여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헌화와 분향, 헌신 낭송 순으로 진행된다. 대통령 이하 정부 요인들 그리고 국민들도 국립현충원을 참배하고 이날 오전 10시에는 전 국민이 사이렌 소리와 함께 1분간 묵념을 올려 고인들의 명복을 빈다. 1956년 4월 19일 대통령령 1145호로 제정하였고 1975년 1월 27일 대통령령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현충일로 공식 개칭되었다. 1982년 5월 15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정부기념일로 제정하였다. 국가보훈처 주관 아래 3부 요인과 각계 대표 공무원, 학생 등이 참석하여 현충일 추념식을 갖는다. 국가가 존재하는 데에는 상당한 전란을 거치게 되어 있고 모든 국가는 그 전란에서 희생된 자를 추모하는 행사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1948년 8월 정부 수립 후 2년도 채 못되어 한국전쟁을 맞았고 이에 40만 명 이상의 국군이 사망하였으며 100만 명에 달하는 일반 시민이 사망하거나 피해를 입었다. 1953년 휴전이 성립된 뒤 3년이 지나 어느 정도 자리가 안정을 찾아가자 정부는 1956년 4월 대통령령 제1145호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건 을개정하여 매년 6월 6일을 현충기념일로 지정하여 공휴일로 하고 기념행사를 가지도록 하였는 바 현충기념일은 통상적으로 현충일로 불리다가 1975년 12월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2개정되어 현충일로 공식적으로 개칭되었다. 1982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기념일이 되었다. 행사는 국가보훈부가 주관이 되어 행하는 바 서울에서는 국립묘지에서 시행되고 있다. 추모 대상 범위는 한국전쟁에 전사한 국군만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바친 모든 선열의 넋을 기리고 있다.